구세군이 최근 침상생활 중증장애인 12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여행을 지원했습니다. 구세군은 침상생활을 하면서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주자는 제주도 여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은 중증장애인 제주도 여행을 위해 4대의 휠체어를 동시에 싣고 다니는 특수 차량과 여행 경비 일체를 지원했습니다. 구세군은 앞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 외에도 학대 피해 아동,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정서적 지원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